예, 보호망과 함께하는 신나고 100점짜리 이상으로 보험료와 보장 두 마리의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뿅. 일단은 이 상품의 큰 장점은 뭐냐면요, 암이 무활증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대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아무리 많아도 무활증, 할증이 되지 않고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소외감이죠. 갑기경제 대장연막내암 타사 합산해서 7천만까지 나이 안 봅니다. 나이 안 보고 직업 안 보고 모든 걸 따지지도 않아요. 나이랑 직업 안 보고요. 타사 합산해서 유사암이 7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당사는 아 호랑나비 생명보험사인데요. 당사는 최대 4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2대의 질환, 뇌혈과 허혈성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하면 또안 되잖아요.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지만 손해보험사랑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가성비가 저렴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업계의 최저 수준의 합리적인 2대 질환 보험료, 그리고 또한 뇌혈관, 심혈관이 연계해 I49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자유로운 설계가 되어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부담되면 갱신형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전체적으로 갱신형, 비갱신형 아니면은 뭐 주계약만 갱신형, 선택특약은 비갱신형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따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험료는 역시 다사랑이에요. 손해보험, 통합보험에서도 마이너스 22, 손해보험이랑 비교해도 22%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 보험왕이 보기에는 정말 매우 괜찮아요. 자, 40세,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요. 무해지 미지급형으로 암, 소외감. 소외감이 손해보험 쪽에서는 유사암이에요. 갑기, 경제. 또한 뇌혈관 진단 각 1,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일반암 1,000만 원 기준으로 12,600원이에요.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해서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소외감은 1,000만 원, 일단은 1,000만 원에 보험료가 3,000원이에요. 뇌혈관 진단은 1,000만 원당 8,900원. 총 보험료가 얼마죠?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명보험 ABC 이 회사는 이제 금속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요. 요런 거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거의 얼마 차이예요? 35%, 28%, 28% 거의 7천에서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여기 도표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엣지생명은요, 일단은 생명보험사랑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손해보험사랑 비교 대상이죠. 자, 암만 놓고 봤을 때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외감, 유사암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보다는 좀 비싼 게 나와 있네요. 하지만 뇌혈관도 8,900원으로 타사 손해보험사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 일단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네, 손해보험사도 보다도 거의 뭐 28%에서 19% 정도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요, 암 보장 기본 플랜이 38,395원이에요. 암 진단비부터 일단 암 치료비까지. 그래서 일반암 2천만 원 넣고 갑기경제 대장연막내암, 소외감, 유사암 2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암 수술비 보장도 100만 원 넣어드리고 항암 표적, 그다음에 항암 양성자 방성자 방사선 10년갱신,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10년갱신, 다빈치 로봇 요세 개의 상품은 갱신형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갱신형을 해도 부담 없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남자는 29,000원, 여성은 33,000원. 왜 암보험은 여성분들이 비싸냐고요? 40세까지는 여성분들이 더 비싸요. 왜냐?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 그다음에 유방암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까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갑기 경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하지만 50세가 될수록 보험료를 역전하죠. 남성분들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암, 뇌혈관, 심혈관, 그다음에 거기서 기타 부정맥 그래서 플랜으로 넣어드리면 7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생명보험이 비싸고 생명보험이 보장이 안 좋다는 그런 뭐좀 패러다임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갱신형 그리고 갱신복층 설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보험료가 부담이 높은 특약들은 갱신형으로 한 다음에 그 10년 갱신, 20년 갱신 이후에 필요가 없으면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40세 20년 납입으로 해드렸는데요. 뭐 일반화 2000, 유사함 2000, 뭐 암수수비 다 넣어드렸어요. 10년 갱신 세트 3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재해사망, 2대 질병, 수수비, 내혈관, 뭐 허혈성, 기타 부정맥 다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5만원대로 30대, 40대 분들은 6만원, 7만원 저렴하게 되고, 50대 분들은 물론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보로 가져가는데 이 정도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올인원이에요. 암보험. 그래서 검사비용까지 갑상선,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 검사까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암은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최대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수술비 이렇게 모두 다 넣어가지고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항암 호르몬 치료비와 암통원 비용도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월 보험료가 11,000원으로 20년 갱신 후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1030, 15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혹은 어른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방이나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까지 C코드, D코드. 참, 일단은 손해보험 쪽에서는 K사나 H사가 대장전망내암이나 아니면 이런 게 C코드, D코드 막론하고 일반암에서 포함이 되잖아요. 생명보험도 역시 유일하게 응애예요. 이 보험사만 따로 C코드, D코드 필요 없이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2대 질환도 연계 조건이 없고요. 연령 상관없이 최대 4천만원. 유사암도 그렇고 뇌질환, 심장질환도. 납입 면제는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 그 유연한 설계, 2대 질병 비갱신형, 갱신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랑 비교해도 마이너스 23% 이상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비싸고 보장이 안 좋다는 내용을 한번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로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요. 보험료가 일단은 이 H생명은요. 같은 H생명, 생명보험사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랑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일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잘나가는 회사 7개 회사, 가장 가성비가 있는 회사 7가지랑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20년 나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을 해도 일반암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유사암 소외감도 1,000만원 기준으로 1,700원. 물론 몇 개 회사보다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준수한 편. 자, 암 보장 보험료는 8,300원. 당연히 손해보험사보다 가장 저렴하네요. 자, 뇌혈관 진단비도 1,000만원당 5,100원이기 때문에 타사랑 비교해도 1,2천원 정도 저렴한 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암 뇌혈관 보장보험료를 합산하면 13,000원으로 손해보험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자, 질병위장에 요즘에 물론 안 넣긴 하지만 질병위장에 또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1,000만원당 1,200원. 타사랑 손해보험사랑 비교해도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타사랑 비교해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자, 입원 일당도 만원 시에 3,900에서 저렴하긴 하지만 요즘에 입원 일당 안 넣잖아요. 물론 타사도 저렴한 회사가 몇 군데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넣어도 18,000원에 20년 나 100세 만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 타사에서는 2만원대의 손해보험사 초중반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통틀어서 암, 뇌질환, 후유장애가 가장 저렴하다. 325 유병자도 정말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고 3대 암, 뇌혈성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요. 그 다음 간편, 항암, 양성자, 방사선, 다빈치, 로봇들도 매우 저렴하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